하겠습니다. 그래서 you will appreciate the opera better if you know the story까지 봤습니다. 오케이, 이거의 주요 문법도 있었고요. 6번 문장. 자, 그래서 여기에 if you know the story, 여러분들이 만약 줄거리를 알고 있다면 you will appreciate the opera better 했으니까 지금부터 6번부터 그래서 뭐가 나온다? 더 스토리라인 오브 더 투란도트가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죠. 누가? 트란더트 어 차이니즈 프린세스가. 자, 그래서 등장인물 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란다? Is a woman of great beauty, but who has eyes란 말하고 있죠. 트란더트 어 차이니즈 프린스 is a woman of great beauty, but she is as cold as ice. 앞부분에 뭔가 좋은 내용이 나왔다면 but을 기준으로 뒤에는 좋지 않은 게 나오겠죠? 반대로 앞에 좋지 않은 게 나왔다면 but을 기준으로 뒤에는 그렇죠. 네가티브한 게 나오겠죠. 앞에 네가티브한 게 나왔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에 형광펜 칠해질지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설명한 부분들 여기 진도 나갔죠?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했는 거 기억하고 있겠죠. 7번 문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가 다 must answer다. What three widows?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떤 왕자라도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세 가지 수수께끼에.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widows. 오케이, 중요한 것도 쭉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8번 문장. If he fails, he must die. 앞에서 봤던 반가운 문장이죠. 뭐할때 같이 했죠? 여기에 보면 5번 문장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5번 문장하고 8번 문장은 같은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줄거리기 때문에 계속 내용이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장, 누가 노원이 다 오케이, 그 다음에 데미죠.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뭐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스토리 라인인데요. 선생님, 뭘 보고 잠깐 멈췄냐면, one day라는 말을 보고, 아, 여기 잠깐 끊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스토리 라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까지 한 묶음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좀 여기서 끊어버리면 좀 이따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장 계속 이어가서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다음 10번 문장 언제? One day, 누가 다 falls in love다. 이건 통째로 읽혀도 되겠죠. 원래는 뭐 원칙대로 하면 falls 한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얘를 수고로 만나봤으니까 falls in love with whom? How? 됐습니까? One day, 어느 날한 용감한 왕자가 falls in love with her.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At first sight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이 문장은 누가 다밖에 없죠.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그가 된다. 뭐가 첫 번째 사람이 된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세 가지 수수께끼를 모두 대답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자, 그럼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찾아온 왕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 완수했으니까 이번엔 누가 의무를 완수할 차례입니까? 투란도트가 의무를 자기가 약속을 지켜야 될 차례가 온 거죠. 그러면 12번 문장에 무슨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장 시작이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어떻게? However, 누가 더? Does not want 다. 무엇을? To marry the prince 하는 것. 그러나 트란도트는 원치 않습니다. 무엇을 to marry the prince 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13번 문장. 13번 문장은 어떻게 보면은 트란도트를 약간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13번 문장은 트란도트의 입장에서 트란도트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옹호하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다? 'S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이렇게 통째로 가야 되네.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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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상황을 깨기 위해서 이번에 왕자가 똑똑하다면 자기가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야 될 차례가 된 거죠.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14번 문장에서. 그래서 14번. 오케이.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그러자 그는 줍니다. 그녀에게 자기 자신만의 한 가지 수수께끼를. 됐습니까? 자신이 만들어낸 of his own인 riddle를 gives her 합니다. 됐습니까? 자, riddle이라고 했으니까 what was the riddle?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렇게 가면 끝도 없이 계속 가는데? 뭐 근데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계속 갑니다. 일단은 그래서 15번 문장 okay, He asks her What is my name? 그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제 이름이 뭘까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뭔가 하나 또 찌질하게 뭐 하나 더 덧붙입니다. Okay, 그래서 뭐 He Okay, he has. If you answer correctly, 그가 덧붙인다. 자, 덧붙인 건 뭐 수수께끼를 하나 더 낸다 이게 아니고 수수께끼가 이제 이게 뭐 언제까지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없으면 뭐 한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대로 답한다면 I will agree to die. 나는 죽는데 동의하겠습니다. 기꺼이 죽겠습니다. If you answer incorrectly, 만약 당신이 틀리게 답한다면 You will have to marry me. 나 같으면 You will have to die 이럴 것 같은데 참 너그럽네요. 아니면 그만큼 자신이 있었든지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만 하게 될 겁니다. You will have to marry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 나오죠. 계속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어디까지 끊어야 되느냐 뭐 요렇게 끊을 수 있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몇 번 몇 번이냐면 10, 11, 12, 13이 한 덩어리였고요. 14번부터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14번부터 17번 문장 발등에 불 떨어진 트란도트가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트란도트 입장에서 쓴 17번 문장 그래서 뭐? 오케이, 트란도트 must find. 트란도트는 찾아야만 한다, 알아내야만 한다, 답을, the answer를 before dawn, 새벽 전까지.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그의 수수께끼, 그녀의 것만큼 어렵다. 오케이, 어려우니까 막 이제 트란도트 성격이 별로 안 좋죠, 더럽죠? 성격 더러우니까 성격 나옵니다. 오케이, 18번, 트란도트의 성격이 나오는. 이렇게 성격 안 좋은 애랑 결혼해갖고 행복하게 살았을까? 오케이, 18번 문장.
He says to everyone. 그가 모든 이들에게 말한다. No one will go to sleep. 이런 걸 뭐 부정주어 문장이라 합니다. 부정주어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뭐. 그 누구도 자러 갈 수 없을 것이다.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는. 자, 이렇게 상황이고요. 유유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왕자가 쭉 나오는데, 그 다음 부분은 뭐 다음에 이어가도록. 일단 줄 스토리라인 아직 안 끝났어요. 스토리라인 그 뒤로도 뭐 19번의 스토리라인이고요. 뭐 19번부터는 뭐 스토리라인이라기보다는 이거 뭐 여기에 이 오페라에 뭔가 중요한 유명한 부분이 있죠. 유명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26번에 The Prince Named Calaf라는 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Will the princess learn his name in time?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이렇게 끝이 나는 부분. 이렇게 덩어리들은 이렇게 묶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6번 문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거. 이제 돋보기 보기. 뭐 이거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는 걸 거고요. 뭐 Chinese의 세 가지 뜻 중에 뒤에 princess 있는데 Chinese가 무슨 뜻인지 모를 리는 없겠고요. 앞만 길어봤자 she니까 여기 스토리라인 설명할 때 선택된 시제가 뭔지 보세요. 선택된 시제는 네부터 시작해서 계속 같은 시제입니다. 원래 스토리라인 설명할 때는 이 시제 말고 다른 시제 쓰는 게 원래는 좀 더 자연스러운데 이 사람이 이 시제를 선택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표현. 요 표현은 사실은 고등부 가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A woman of great beauty. 설명할 때 명사를 가지고 형용사처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명사를 가지고 형용사처럼 쓰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 A woman of great beauty. 그리고 뭐도 할 거냐? 요거랑 똑같은 표현을 명사를 쓰지 않고 하는 방법. 명사를 쓰지 않고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A woman of great beauty.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 이런 뜻이죠. A woman of great beauty. But she is as cold as ice. 뭐 이거의 주용법인데 워낙 많이 했으니까 뭐 그렇게 뭐 자세히 설명할 건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람하고 얼음하고는 원래는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건 비유적 허용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비교 표현에서 선생님이 비교라는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다? 바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끼리 비교를 해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세하게 또 다룰 거. 7번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은 any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뭐 후에 대한 얘기, 그 다음 want의 형태, 그 다음에 marry 주의해야 될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ree widows, must answer, 뭐 의무 표현이죠. must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도 있죠. 시제를 주의하면서 생각해야 되겠죠.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widows. 이렇게 예상했었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if he fails, he must die. 오케이. 뭐 시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무시무시한 if죠. 무시무시한 조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에서는 일단 이거 부정주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부정주어 표현. 부정주어 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 같은 거. 요 부분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도원이 니네 학교는 서수영 같이 치니까 서수영 나올 거고요.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니네도 서수영 따로 치니까 거기에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오케이, 그 다음에 댐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겠죠. 좋습니까? 오케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네 문장 자세히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동격이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뭐뭐인 뭐 이렇게 해석한다 했습니다. 중국의 공주인 트란더트.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보고 뭐다? Introduction of a character죠, 이 부분이. Introduction of a character가 뭐예요? 등장인물 소개죠. 됐습니까? 캐릭터가 다양한 뜻이 있다고 했고요. 캐릭터에 다양한 뜻 뭐뭐가 있었나요? Chinese 캐릭터는 뭐였어요? 중국의 문자. 됐습니까? 문자란 뜻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캐릭터는 뭐? 등장 인물. 그 다음에 특징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특징, 특색. 그러니까 지금은 introduction of a character, 등장 인물 소개죠. 트란도트라는 이름의 이탈리아 공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중국 공주죠. 됐습니까? 이름은 트란도트고 중국 공주고요.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마르코 폴로 이런 사람도 이탈리아 사람이고 동양하고 교류가 활발했었습니다. 옛날부터. 얘들 뭐 이탈리아 사람들 입장에선 중국처럼 멀리 있는 나라는 뭔가 신비롭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공주를 등장인물로 만들었겠죠. 지오코모 푸치니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 표현에 대한 얘기는 이걸 보고 명사를 형용사처럼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명사를 형용사처럼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명사를 형용사처럼 쓰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 만나봤냐? 이건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In need 속에 빠져있는 people.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는 뭐 이런 거. Animals in danger.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겠죠. 됐습니까? 자, need가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필요라는 명사의 뜻이 있고요. 지금은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명사 자격으로 왔는 거고요. danger의 뜻은 위험이란 명사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결국 하고 싶은 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이는 표현은 뭐였냐? Woman of great beauty라고 되어 있는데, beauty의 뜻은 뭐예요? 아름다움이라는 명사죠. 근데 지금 명사가 이런 덩어리를 만들어서 마치 형용사처럼 woman을 꾸며주고 있는 구조죠. 그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엄청난 미의 여성 정도의 느낌이죠. 엄청난 미의 여성. A woman of great beauty.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명사를 형용사처럼 쓰고 싶으면 결국은 뭐? 결국은 뭐? 결국은 뭐? 결국은 뭐? 전치사를 사용하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형용사의 뜻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형용사의 뜻은 뭐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말이겠죠. 그럼 얘의 명사형은 뭐냐? 이거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ability의 뜻은 뭘까요? 능력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김종국은 뭐다? 능력자다. 됐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 a man of abil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f 플러스 명사를 하면 뭐뭐를 가지고 있는, 미를 가지고 있는 이었으니까 a woman of beauty 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거기다 great를 넣어서 beauty의 뜻이 미란 뜻의 명사다 보니까 얘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해야 될 수 있는 분사는 형용사다, 부사다?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무엇의 라는 형태죠. 엄청난 미의 여성이니까 진짜 아름다운 여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얘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어찌 어떤, 그래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성, a greatly beautiful woman. 헤이, 안 써도 다 아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어찌 어떤 것을 만들면 되겠죠. 어찌 어떤 woman. 됐습니까? 오케이. 역시 우리 도원이는 천재니까 눈으로 구경만 해도 다 알죠. 난 참 신기해. 오케이. 그래서 a woman of great beauty가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시험 칠 때까지 기억하고 있을 수 있지? 됐습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성. Turandot, a Chinese prince, is a greatly beautiful woman. Is a woman of great beauty. 됐습니까? 자,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에 빈칸, 오브 자리에 빈칸이라든지 엉뚱한 전치사 놓고 맞냐 틀렸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of great beautiful 같은 엉뚱한 품사, 잘못된 품사, of greatly beautiful 이라든지 뭐 of great beautiful 이라든지 품사가 잘못된 단어를 사용해 놓고 맞냐 틀렸냐 묻는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고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a greatly beautiful woman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준비가 되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참 이것도 중요하죠. 자, but을 기준으로 해서 but 앞에 positive한 내용이 나와요? negative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positive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but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다? negative한 내용이 나오겠죠. positive의 뜻은 뭘 것 같아? 긍정적이, 네거티브는 부정적이죠. 앞에는 아름다운 여자면 긍정적인 내용이죠. 칭찬이죠. 컴플리먼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but she is as cold as ice. 그러나 Turandot is as cold as ice. How is Turandot? 그렇죠? How is Turandot? 그렇죠? 그래서 오이처럼 침착하면 she is as cool as cool as a cucumber 하면 되겠죠. 근데 얼음처럼 냉담한, 아주 냉혈한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을 냉혈한이다. 됐습니까? 인정사,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찌르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다. 됐습니까? Okay, she is as cold as ice. Okay, 요 정도 살펴보면 충분히, 뭐 여기에 and 이런 거 오면 틀렸다라는 거 당연히 아시겠죠. but이 좋겠죠. 만약에 여기에 마침표로 문장이 끝이 났다. 그쵸? 마침표로 문장이 끝이 났으면 그때는 but을 쓸 수는 없겠죠. 그쵸? but 대신에 그럼 여기 문장이 끝났으면 그때는 but 말고 여기 뭘 써야 되겠다. 뭘 쓰겠다. However, she is as cold as ice. 이렇게 됐겠죠. However의 사용 방법은 이걸 보고 역접이라고 그러죠. 역접. 역적이 아니고요.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뭔가 얘기할 때, 그러나 이걸 보고는 접속사라고는 안 하고요, 접속부사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무지하게 다 보게 될 거예요, 접속부사들. However, she is as cold as ic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 뭐부터 할까? Most부터, 아, 뭐부터 할까? 자, Mary부터 할게요. 뭐 이것죠, 이거. 그렇죠?
이런 애들 생각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Visit, Enter, Discuss. 디스커스 이렇게 써야 되겠네. 디스커스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attend였죠. 됐습니까? visit, enter, discuss, attend. 뭐 그 다음에 greet도 이제 등장할 거니까 greet. visit 방문하다 뜻 알 거고, enter 입장하다 들어가다 입학하다 알 거고, discuss는 토론하다 했죠. attend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였고요. 그다음에 greet은 누구 누구에게 인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입니다. greet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greet이 제일 먼저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보통 greet 인사하다. 자, 그래서 greet의 뜻이 인사하다인데, 그러면 그에게 인사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생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인사하다. greet him. greet to hi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greet him. 됐습니까? Okay. attend at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 discuss about the problem 아니고 discuss the problem. enter into the room 아니고 enter the room. visit to Korea 아니고 visit Korea. marry with her가 아니고 marry her. 됐습니까? 전치사를 사용한, 전치사가 우리 한국어에는 없죠. 전치사가 없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왠지 전치사를 넣을 것 같은데 넣어서는 안 되는 동사들 시리즈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딴 거 있으면, 아, 틀렸구나, 라는 거.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with h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must 해볼까요? 자, must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뭡니까? 자, must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여러분들 보고 생각해 두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인칭과 시제를 조심해야 되겠네 라고 얘기할 때 눈치챈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눈치챘어 도원아? 그래서 must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Have. 뭐라고요? Have. 그래서 당연히 has to 또는 뭐 need to겠죠.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has to answer, needs to answer. 그래서 뭐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 obligation. 표현하기에서 must answer, has to answer, needs to answer. 대답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인칭과 수에 신경 쓰라 그랬죠.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는 관계사절이 들어있는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의 길이가 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그 뒤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보고 맨날 누가 다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발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한 다음에 여기 올 녀석들의 형태를 생각하시라고요. 아까 전에 여기 is를 보면서 보통 이런 스토리라인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시제는 뭔데? 과거인데 얘는 특이하게 현재 시제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has to answer, she has to answer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후에 대한 얘기는 뭐 재미없게 밑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바꿔 쓸 수 있는 건 대시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은 불가능하다. 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훔은 목적격일 때만 되는 거죠. 됐습니까? 후나 that. 그래서 want의 뜻을 원하는데 얘 때문에 형용사적인 의미로 바뀌었으니까 원한다에서 다짜떨이고 원하는이 됐군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는. 자, 그래서 애니는 뚤레뚤레 살펴봤어.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물음표 없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일단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건 not 있습니까? not 없죠. 그럼 혹시 내 안에 not 있다, 내 안에 not 있다 그랬으면 few, I have few friends, few, little, without, hardly, seldom 이런 애들이 내 안에 not 있다인데 내 안에 not 있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any의 뜻은, any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거다, 예외적으로 사용된 거다?
그리고 그 뜻은 뭐다? 어떤 왕자라도 세 가지 질문에 수수께끼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Turandot must answer three riddles. 그래서 투란도트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떤 왕자라도 예외 없이 어떤 왕자라도 예외 없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썸 같은 거 오면 틀렸다는 거 맞죠? 됐습니까? 어떤 왕자라도 대답을 해야만 돼. 우리 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썸 자리냐 애니 자리냐 묻는 것도 종종 출제됩니다. 왜 애니가 와야 되는지 설명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참 여기 이어서 갔어야 되는데 이 후나 대시 주격관계대명사라죠. 주격관계대명사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주격관계사 뒤에는 뭐가 등장할 텐데 동사가 등장할 건데 앞만 길어봤자 희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를 봐도 그렇고 여기를 봐도 그렇고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원트의 형태는 반드시 원츠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투부정사 명사용법인 거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중1도 아니고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원한다 해서 다 떨어지고 원하는 어떤 왕자라도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riddles does he have to answer? 개수 묻는 건 How many riddles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까? How many riddles does he have to answer? Does he need to answer? Must he answer? 이거는 잘 안 씁니다. 발음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Must가 사용된 문장의 의문문에서는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란 뜻만 아니라면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라면 이걸로 바꿔서 의문문을 만듭니다. How many riddles does he have to answer?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 정도면 꼼꼼하게 본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f he fails, he must die. He는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Turandot 대신 왔겠죠. Turandot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떤 왕자라도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그 왕자는 뭐야만 한다? 죽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여기에 he, cut off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직 cut off 아직 등장 안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어떤 일반적인 Turandot와 결혼하기 위한 어떤 규칙이랄까? 조건이랄까?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이런 조건을 내걸은 걸로 봐서, 뭐, 투란도트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알 수 있죠. 좀 황당하고 잔인한 조건이긴 하지만,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프린세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클레버한지, 이런 거. 지적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됐습니까? 자, 아이구야. 근데 9번 문장을 보니까 잔인한 일이 많이 있었겠네.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난 분명히 이건 뭐 예상했어. 나 이거 소수형 문제 예상했어. 됐습니까? 자, 여기서 뭘 먼저 하겠다 그랬냐. 부정주어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부정주어 뭐 별거 아니에요. 부정주어 no one can do it 뭔 소리예요? No one can do it. No one can do it.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다겠죠. 뭐 별 거겠어요. No one can do it. 됐습니까? 그래서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의 뜻이 옆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것들에 뭐 할 수가 없었다? 질문할 수가 없었다. 그냥 질문할 수 없었대.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쭉 할 수 없었대.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 못한 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죠. 그래서 사용된 시제는 뭐고? 현재 완료 시제죠. 자, 현재 완료 시제를 가지고 자, 뭐 어떤 것들이 있냐. 이 안에 현재 완료 속에 뭐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제는 현재 완료를 썼는데요. 그래서 현재 완료 속에 뭐 어떤 능력, 됐습니까? 능력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 하면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생각날 텐데. 됐습니까? 얘를 현재 완료랑 섞어서 쓸 수가
물론 있긴 한데 그 방법을 안 썼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Has 뭐 has, no one has can 이게 안 되잖아요. Has 뒤에 뭐가 와야 돼? Has나 have 뒤에 이게 와야 되는데 얘는 이게 아니죠. PP형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능력, 무능력을 표현하고 싶어서 일단 부정주어를 써서 뭐 여기에 can이 들어가던 뭐 할 수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쓸 수 없다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 어 그래? 그러면 능력을 여기 can이 허락의 can도 있고 요청의 can도 있고 여러 가지 can인데 그 중에 능력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be able to가 있지. 아 얘를 응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기다 head 뒤에다가 얘를 집어넣는데 head 뒤에 올려서 그 조건은 뭐다? PP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어이씨 뭐야 왜 이래 이거. 그래서 여기에 be able to의 be가 been이 된 겁니다. No one has be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 able to 했으니까 able to 한 다음에 동사 원형인 answer를 이렇게 넣은 거죠. No one has been able to answer. No one has been able to answer. 근데 여기다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느낌을 추가하고 싶어서 경험적 느낌을 추가하고 싶어서 그래서 경험적 have you ever been to China?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 have you ever been to China?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국에 한 번이라도 가본 경험이 있니? 할 때 쓰는 부사가 바로 뭐였다? ever죠. 그래서 ever를 살포시 여기다 놓은 겁니다.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그래서 탄생된 게 바로 뭐다? No one has ever been to answer.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익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답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뭐다? No one has ever been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뭐라고요?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뭐라고요?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아, 그래가지고 뭐 소통 소재 열심히 하면서 잘 외워지나 봐요.